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독립기념관 해맞이 행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사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뜻깊은 행사의 해맞이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 않고 바람도 안 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어색하네요. 네, 새벽에 이렇게 네. 해는 뜨나요? 네, 해는 뜹니다. 확실해요? 해는 뭐 이렇게 뜬다고 했으니까 뜨겠죠. 네. 뭐 안 뜨면 어쩔 수 없고. 태양이. 네.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이셨는데 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단풍나무 숲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촬영을 위해서 반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올라가고 싶어서 안 올라간 거 아니고, 아, 왜 자꾸 풍경을 안 찍고 제 얼굴을 찍냐면은 잘생긴 제 얼굴이 나와야 시청률이 오를 거기 때문에. 아, 여기는 조명이 좋네요. 네, 결혜의 집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결혜의 집입니다. 추모의 자리 쪽에서 내려오는 거를 찍으면 그때쯤은 조금 밝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미리 이동을 해서 네, 다 돈 마냥 이제 관장님과 함께 내려오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선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기 합류해서 제일 빨리 내려오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산을 한 바퀴 돌았더니 너무 힘드네요. 네, 저도 이렇게 교환권을 받았는데 이거를 풍선으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친환경 바이오매스 소재로 만든 네. 풍선 맞나요? 물에게도 유해하고 네. 환경적으로도 이게 3개월 만에 분해가 된다는데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독립기념관 저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꼬리표를 달고 이따가 띄우는데 한번 같이 동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자에게만 증정을 하는 거고 1,000개의 한정 수량이래요. 수량이 많지가 않네요. 풍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새해 맞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와, 지금 눈이 내립니다. 오, 조명에 비쳐서 멋있게 내리는데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벌써 풍선을 놓치신 분들이 많네요.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팔에 묶어놨습니다. 네, 여기도 이미 이렇게 풍선 날려먹은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저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회수하죠? 경영지원부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날이 좀 많이 밝아졌어요. 네, 해가 뜨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에서 2020년 새해 새 희망을 꾸미시고 우리 2020년 새해 그 희망을 사록하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가올 2020년도 잘 부탁해. 다 같이 합창! 많은 분들 앞에서 간단하게 새해 소원, 소망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 너무 많아서 어디 계실까요? 있으신가요? 12살 새해 소망이 건강하게 살고 싶대요. 2020년 당장은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정의 사랑과 그리고 2020년 뜻하는 모든 소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넘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아 이루어져라. 저는 지금 떡국을 받으러
신규영원의 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떡국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떡국이 맛있어 보이네요. 기념관에서 나눠주는 떡국을 먹으며 해맞이 행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